재료 넣고 3시간이면 간편하게 식빵을 구워준다는데 언니들의 솔직한 실사용 후기가 궁금해요. 제빵기에 대해서 오늘 지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넣어놓고 켜놓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빵이 완성되어 있는 식빵의 그것도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저는 사실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니멀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뭐 초콜릿이나 곡물들을 따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좀 종류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잘 나옵니다. 그냥 얘만 다 넣으면 끝이에요. 네, 믹스를 넣을게요. 이스트도. 근데 이거 넣을 때도 요령이 있어요. 그냥 넣지 말고 요 가운데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뚜껑을 닫을게요. 자, 뚜껑을 닫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간다. 이게 어떻게 반죽이 되나 처음에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 때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수제비나 칼국수 해먹고 싶을 때는 그거만큼 넣고 반죽만으로도 써도 되고요. 발효해줄게요. 열어보면 되나? 이렇게 부풀고 있어요. 한 시간 반 후에 맛있는 빵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끝났습니다. 라라라라라. 3시간 만에 갓 구운 빵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빵 맛있나? 맛있어요? 아니, 엄청 맛있어. 엄청 좋고요. 버터를 생각보다 많이 넣긴 했어. 진짜 맛있어. 이런 과정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빵과 멀리 사는 그런 집이라면은 이렇게 제빵기 하나 있으면은 되게 수용성이 잘 해먹을 것 같아요. 예. 안녕.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빵기를 받고 좀 사실 많이 놀래긴 했어요. 이 기계 하나로 된다고 이런 느낌? 다 붓고 그 다음에 넣고 버튼 누르면 끝인 거야.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0, 그리고 식용유 30ml.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트가 물에 닿으면 안 돼서 이걸 약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끝이야, 웬일이야. 끝이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끝이래요, 여러분. 넣고 닫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중간 정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빵이 이렇게 반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죽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혜리 왜? 엄마이. 혜리 엄마가 빵 만들 거예요. 빵. 빵. 빵 해봐, 빵. 빵 좋아? 좋아? 가자. 제가 그럼 빵에다 대면 올게요. 주문에 싹 들어왔는데 이 빵 향이 있잖아요. 그 빵집 지나갈 때 아침에 그 향기가 싹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 맛이긴 하고 이제 1분 남았거든요. 갓 나온 빵을 제가 먹어볼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맛있어야 돼요. 맛있으면 끝나요. 오, 다 됐어. 오. 와, 예술이다. 보세요. 예술이죠. 와,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만들고 싶긴 하다. 와, 예술이다, 이거. 오? 여러분, 대박이에요. 오, 대박. 이야, 대박. 막 설레어요. 제가 한번 시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 뜨거워. 근데 아무것도 안 묻히고 안쪽 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태 먹었던 빵들과 왜 맛이 다른가 했더니 제가 식용유로 했잖아. 저는 버터로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전 사실 버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식빵을 그 식용유로 하니까 그냥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이긴 하나
정말 딱 진짜 일반 식빵 맛이 나요. 그러니까 버터를 넣었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가 버터를 좀 발라서 잼이랑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워킹맘마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런 사람들이 제빵기를 사서 집에서 이렇게 뭐 3시간을 기다린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다 하면 전날 밤에 이렇게 해놓고 예약이 돼요. 예약이 돼서 뭐 한 9시간, 10시간, 11시간 후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놓으면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나갈 준비하면서 그때 이렇게 모닝빵을 먹을 수 있게끔. 왜냐면 우리가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정말 굉장한 어떤 그 행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말고 요거트랑 잼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다 있어요. 기능이 다양하게 보이세요? 집에서 하는 사이즈로는 딱이에요.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아서. 이게 기계가 제가 검색하니까 최저가가 8만 원대도 있던데요. 빵을 진짜 자주 드시는 분이시라면 가성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조금 바쁘다 뭐 이렇게 누리고 이럴 여유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 빵집에서 사드세요. 자, 지금까지 지혜로운 리뷰 이지였습니다.